자, 여러분 이제 우리 3.1운동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살짝 좀 말씀드렸고요. 이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선언이 있었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인사동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자진체포가 됐다. 이 부분이 계속 좀 논란이기는 해요. 왜 자진체포를 했을까? 뭐 이것은 뭐 평화 시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뭐 평가도 있지만 왜 앞에 서서 직접 나서서 길거리에서 같이 투쟁하고 싸우지 않고 자진체포 형식을 취했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민족대표 33인 중 뭐 또 적지 않은 수가 변절을 했다는 것을 또 연계해서 저 자진체포를 비판하는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태화관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은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 탄압이 매우 좀 거셌습니다.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을 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제암리, 화성 제암리의 학살 사건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교회 안에다가 다 몰아 넣어놓고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유리를 뚫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질을 하는 이런 정말 세상에 정말 이 둘도 없을 만한 그 악한 정말 이 탄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 세계에 또 알려져 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비판 사례에 또 직면하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3.1운동이 일제 탄압으로 무력 탄압으로 이제 이어지자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 무력 투쟁적 성격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화 시위였죠. 그랬는데 점차 이것이 이제 무력 시위의 양상으로 이제 바뀌어져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으로 확대가 됐다. 물론 이제 3.1 독립운동에 또 이제 이 견인 자 역할을 했던 것이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도 있었습니다. 유학생들 중심으로 그랬었고요. 배경으로 보면은 또 이제 일제 무단 통치의 이 잔인함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들을 다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그 당시에 독일 쪽의 이 전범 국가 쪽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전쟁을 막는 쪽에 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독립을 약속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를 내세우니까 이것이 반가웠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 각 민족의 문제는 민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여기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명목이 성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제정세 속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요 이제 전개 과정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3.1운동은 결국에 이게 우리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일어난 저항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은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중심부가 없는 상태,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아쉬움도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운동이 일본의 탄압을 수월하게 해준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가지고 한 번에 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났더라면 이 양상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임시정부들이 수립이 됐고 그 대표적인 임시정부로 우리는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꼽고 있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3.1운동의 배경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까지 잘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1운동의 전개 역사를 좀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미독립설원문 공약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인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그리고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5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 정대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미독립선언문 공약을 좀 봤고요. 이런 다부진 결의로 이제 독립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우리 내부의 영향도 있지만, 바깥으로는 이런 기운들이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제사회에도 널리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3.1운동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압약살 사건의 만행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암리 교회터에는 재와 수처럼 까맣게 타버린 시체뿐이었고 타들어간 시체 냄새로 속이 메스꺼릴 정도였다. 곡식 창고와 가축들도 같이 타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오사운동이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은 독립을 꾀하여 독립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였다. 모름지기 국가가 망하고 영토를 넘겨줘야 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도 국민이 큰 결심을 하여 끝내 떨쳐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는 20세기 열등 민족이며 인류의 대열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 있다. 자, 해서 중국의 오사운동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잠깐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결과로 또 하나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을 좀 같이 보시는데요. 자, 이제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이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의 세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꼭좀 기억해야 되는 게 역시 또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대목이겠죠. 그렇죠? 민주공화제로 해야 한다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이랬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평등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저 자유권의 부분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쵸? 그 다음에 참정권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상호권 및 피의성호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의무 규정까지 두고 있네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이제 활동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임시정부 활동 비밀 연락망으로 연통제 교통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연통제 교통국. 연통제는요,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우리 이제 역사에서 이게 논쟁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뭐라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구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짜 역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 정통성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48년도에, 이제 광복 3주년에 수립됐던 이제 정식 정부를 그때를 건국의 시점으로 보자라는 주장들도
한편에선 있습니다. 한편에서 있는데 그 주장이 아직은 역사학계에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더 긴 시간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 역사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지적들이 더 우세한 편이죠. 그래서 건국의 시점은 우리가 또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될 듯 하고요. 실제 우리 헌법에서도 사실은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견해나 주장의 등장이고요. 그 부분들이 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도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 관련된 한국사 관련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이 역사 전개에서의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도 좀 이렇게 세우는 방향으로 좀 정리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통제 말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행정조직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밀리에 만들어졌긴 했지만 행정조직망을 갖추고 있었고 교통국은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교통통신기관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독립공채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일육양행이나 백산상해 같은 이런 이제 상거래들도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게 이 얘기를 해서 미국의 이 외교력으로 우리의 독립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가지고요. 이 중심이 됐던 데가 바로 이제 구미위원회 구미위원부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외교 활동이 있고요. 문화 활동으로는 독립신문의 간행이 있습니다. 독립신문의 간행이 있고요. 이 독립신문이 두 번 나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독립협회 독립신문도 있었는데 이 저 임시정부에서의 독립신문도 있습니다. 구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료편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시정부가 그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제 탄압 때문에 정부를 상해해서 계속 유지를 못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보면은 우리 저 윤봉길 의사의 이제 홍커우 공원 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우리의 임시정부의 거처에까지도 압박을 이제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지역이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들의 조차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 프랑스 쪽이나 이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우리 임시정부가 거기에 이제 계속 주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광복군 창설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만 하는데요. 이 충칭의 임시정부 1940년 충칭에 임시정부가 안착을 했고 임정의 정규군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정에서는 1941년 조수왕이 삼균주의를 기초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또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의 조선노용대 일부 병력이 한국 광복군에 흡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력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군과 연합하여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견이 됐고요. 여기에서 암호를 해독하거나 포로 신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또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중심인데 그 일본에 맞서가지고 연합군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때 우리도 그 일원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 일원으로 같이 동참했다라는 점이 매우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군과 연합하여 미얀마나 인도전선에 파견이 됐었고요. 미국 전략정보처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두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하게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바로 해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직접 가담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국내 진공작전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일본군을 밀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바로 이제 항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직접 국내 진공작전을 결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에 주도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미 군정에게 주도권을 뺏겨서 한 3년간 또 미 군정이 지배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결국에는 남북분단의 이 역사적 아픔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요 맥락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활동의 모습 속에서의 아쉬움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시정부의 대일선전 성명서가 있습니다. 한국 전 인민이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여했으니 한계의 전투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축국이다 그러는 것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던 국가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외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몰아내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혈전한다, 이렇게 또 성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요, 이제 1920년대에 있었던 항일의병투쟁, 20년대 이후에 의병투쟁을, 의열투쟁을 보는데, 이 의열투쟁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의열단이죠. 김원봉이 주축이 됐던 의열단. 김원봉은 그 노선상의 어떤 사회주의적 측면을 이유로 많이 좀 독립운동의 그 어떤 그 깊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제 좀 역사의 평가가 좀 박했다,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는 고향에서 또 이제 고문도 받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친일 경찰로부터 고문받은 그런 또 이 역사적인 아픔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저 어떻게 보면은 남한과 북한에서 결과적으로 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 독립운동가인데요. 그 역사적 족적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열단 활동이 됩니다. 의열단은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이제 지침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이 무지무지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신채호 선상의 조선혁명선언이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원봉, 뭐, 윤세주, 이런 분들이 의열단 활동 또 이제 주도해서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부산경찰서 투폭사건 박재혁,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부 투폭사건의 이제 김익상, 조선, 종로경찰서 투폭사건의 김상옥, 일본궁성 이중교 투폭사건의 김지성,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 기억나죠? 이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토지 약탈에 나섰던 그런 곳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였는데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의 나석주 의사의 또 투폭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한인애국단입니다. 두 가지의 이제 의열투쟁을 같이 보시는데, 한인애국단은 조금 더 늦게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을 1931년에 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봉창의 의거,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투폭을 했으나 불발탄이 되는 바람에 실패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윤봉길은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중국 국민당,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했고요. 일본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많은 인민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받으면서 한인애국단 활동이 널리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항일 의열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꼭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거를 좀 간략히 좀 보는 건데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며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잡고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파하고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혁명 선언이었습니다.
자, 신체 5 연결해서 보시고요. 한인애국단 선서문입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과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창. 자,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에 대해서도 기억을 꼭 좀 해두셔야 됩니다. 윤봉길 의사는 특히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국내에서는 또 이제 60만세운동이 있습니다. 예, 60만세운동.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조선민중아, 우리는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해서요. 60만세 운동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항일 학생 항일 운동도 있죠. 이것은 통학기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땡기고 희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단순 뭐 희롱 사건이었다라기보다도 당시에 어떤 그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들고 일어서게 된 것이었죠. 학생 대중이여 걸기하라. 건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식민지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용감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걸기하라. 전사 힘차게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이제 조선 내부에서의 이제 20년대 이후에 이제 운동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광주학생 항일운동은요,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신간의 활동에 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간에는 특히 좌우 합작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매단체인 여성단체 근우회도 같이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신간의 좌우 합작운동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창립 배경은 조선 민흥의 설립, 정우의 선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활동은 이제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이 기회주의자라고 해서 온건주의자들, 일본하고 타협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배격한다라는 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나머지 민족주의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손을 잡고 만들었던 기구, 활동했던 기구가 바로 신간회라고 보시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신간회 투쟁 목표를 보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확보한다. 그리고 단결권, 파업권, 단체 계약권의 확립, 조선민족을 억압하는 모든 법령을 철폐한다. 그리고 경작권의 확립과 일본인의 조선이민 반대, 8시간 노동제 실시, 부당한 납세 반대, 최저임금 최저봉급제 실시, 모든 학교 교육을 조선 본위로 실시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자유권의 확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 그의 어떤 그 권리 확보 차원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좌우 합작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근후의 취지문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근후의 신간의 이제 자매단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인류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 않는다.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다. 그러나 회고해보면 조선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정신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 운동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한다. 결국에는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손잡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라,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후의 취지문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운동으로는 물산장려운동이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좀 약간 예고처럼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물산장려운동을 또 한번 봅니다. 자, 목적을 보면은 민족 자본과 민족 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의 도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자본과 산업 육성을 통해서 자립경제를 도모한다, 이런 것입니다.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가 설립되었고요. 이 내용 자체도 신문 잘 언급이 됩니다. 슬로건을 보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면 계속 경제적으로 예속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불참과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본을 축적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일본의 식민지배에 벗어났지만 자본가들이 또 출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과 반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불참과 비판이 기본적으로 좀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산 장려의 걸기문도 한번 보실까요? 내 살림 내 것으로.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여 살고서 볼 일이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자체에서 경제가 돌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경제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못하면 그만큼 예속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선언한다고 예속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여러 차례 교육령을 이제 선포를 해요. 교육령을 선포하면서 조선의 교육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요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문화통치로 넘어왔을 때 그때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되는데 그 문화통치가 좀 어떻게 보면 조선 교육도 좀 더 허용해주고 조선인 신문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문화통치라는 개념으로 넘어온 듯 보이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에 보면은 고등교육 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를 하죠. 왜냐면은 교육을 시키더라도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서 일본 자본에 의해서 일본의 경제에 의해서 지배받는 조선 민중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고 뭔가 일을 시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조선인 스스로가 진짜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그래서 조선의 어떤 이 정신적인 개조가 실제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의 개선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인 대학 설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그나마 이제 경성 제국대학 설립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꼽아볼 수는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자발적으로 막 설립했다라기보다도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압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탄압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이제 경성 제국대학을 별도로 이제 설치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등교육도 결국에는 이 통로를 출구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고 그 좁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일본의 지배력하에 두려고 이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한국인에게 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고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차단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을 하고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을 내면 그러면은 우리의 민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자, 그러나 일본은 이거 원하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탄압을 했고요. 이후 일제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운동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은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다.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서는 방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민립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회운동으로 우리 문맹퇴치운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못 읽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은, 이 당시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문맹퇴치운동이 전개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문자 보급운동입니다. 조선일보가 주도해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렇게 해서 문자 보급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는 이렇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물론 이제 논란이 많고, 나중에 가서 변절하고, 일본의 병창기지와, 이 인적 자원 수탈 이런 것들에 막 그 또 전면에서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에 또 이렇게 감시하에 있다는 또 한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논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이런 이제 운동들도 전개하는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봐두시는 건데요. 이 저 분화로드 운동도 예 이게 뭐 민중 속으로 이런 이제 의미라고 하죠. 동아일보가 주도해 가지고 학생 계몽대를 조직해서 한글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맹 퇴치 운동 같은 모습들도 전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농민운동이 있는데요.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이 증가했고 고율의 소작농 징수가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던 부분들이고 앞전 강의에서 그 소작농 증가, 고율의 소작농 징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개를 보면 소작인 조합과 농민조합이 결성이 됐고 소작쟁이가 전개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쟁이가 아주 대표적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언급이 자주 되는 편입니다. 농민운동이 있었고 노동운동도 전개가 됐죠. 배경을 보면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같이 좀 봐두시고 원산 총파업은 한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감독 파면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에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탄압을 가하자 원산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일반 사무원들까지 가세야 했다. 자, 일제가 경찰과 군대의 깡패들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 간부들을 검거했으나 원산의 노동자들은 항쟁을 계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쟁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 성금과 식량을 보내왔고 일본의 부두 노동자들이 동조파업을 진행했고 중국,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격려 전문을 보내왔대요. 이에 힘입어 항쟁은 4개월이나 지속될 수 있었고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었고 일제와 일본인 자본가에게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소년운동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자. 그래서 특히 천도교가 중심으로 했다는 것. 천도교 소년회가 있는데 방정환 선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린이날 제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정환 선생이에요. 자, 그리고 잡지 어린이도 발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소년운동도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한 겁니다. 1920년대가 됐는데도 시간이 벌써 거의 한 30년 지났는데도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진주에서 조선형평사가 창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사회운동들까지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은 본사의 주지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떤 지위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널리 전개됐다는 것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식민사관이 나와 있는데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일본의
시각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활동했던 분들의 모습도 좀 보고, 일본이 우리 식민지배할 때 정신적인 걸 어떻게 장악하고 있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일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요. 네, 또 잠깐 쉬셨다가 다시 다음 강의 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